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렬 빨간 주식입니다. 자, 4월 1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미국의 유가 잡기였습니다. 뭐 비축유를 지금 현재 대규모로 지금 방출하겠다. 그래서 유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은 또 의문을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원자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와 그리고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위드 코로나,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컨텐츠, 엔터, 의료기기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항공주도 그렇고. 자, 이제는 정말 시작이다 라는 부분으로, 대신에 히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 잡기를 좀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을 했죠. 이건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고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곡물, 요소, 뭐 알루미늄, 철강,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췄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왜곡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고, 근데 여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인 러시아가 원자재에 대한 공급을 줄이는 거죠.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에서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한다. 자,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공급이 줄는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이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는 것은 결국 5월달은 돼야 되는 거죠. 왜냐? 그때 금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유가를, 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여타의 원자재보다 유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10에서 12% 정도를 여유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게 되는 돈. 그 잉여금이 이제 10에서 12% 정도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타내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가 이제 유류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에서 유류비가 많이 나가게 돼요. 그만큼 여윳 돈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윳 돈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유가도 상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물류비가 올라가 버리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또 올라가죠. 자, 이런 악순환이 현재 내풀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급하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다른 원자재보다 빨리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광물에 대한 종합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요 어제 봤던 그림이죠. 자,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금리와 농산물 가격 추이를 역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보더라도, 미국이 항상 금리를 낮췄을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역사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폐에 대한 금리를 낮춘다는 것 자체를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그럴 때마다 원재료, 원자재라고 볼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들이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에도 한번 크게 급등하는, 농산물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죠? 하지만 지금,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이, 그때는 공급이 줄었어요.
자, 2012년 7월달, 2010년도, 2012년도 가뭄, 뭐 폭염, 가뭄, 이상 건조, 계속적으로 가뭄, 추위 이런 것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와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줄이는 전쟁이 났기 때문에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다른 원자재 가격이 쉽게 잡히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유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력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와 있는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제는 정말 시작이다라는 건데, 자, 히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정부의 거리두기에 대한 재설정,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영업 제한의 시간을 뒀다가 이제는 해제하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별로 조금 대응이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요즘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여행 관련주로 많이들 떠올립니다. 자, 또는 모두 투어라든지 또는 이제 하나 투어라든지 노란풍선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 약 1~2% 3%까지 오른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자, 우리가 노란풍선이 지금 관리 종목입니다. 자, 레드캡 투어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오늘 주가는 3% 움직였어요. 자, 대신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재무제표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재무제표를 체크를 해서 보면 코로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우리가 자, 모두 투어를 보세요. 어때요? 2020년도, 2021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위 하는 말로 개판 5분선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매출액보다도 영업이익 적자가 훨씬 더 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여행주들이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기업의 재무제표 개선, 재무구조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어떻게든 돈을 땡겨와가지고 버텨줘야 되거든요. 버텨줘야 되거든요.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이런 종목군들이 분위기 타서 그냥 막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2022년에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씩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주가가 한번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더라도 추세를 보고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하나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한 가지가 저가항공이에요. 저가항공인데, 자, 우리가 지금 제주항공이나 지금 보면 아시아나항공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지금 대한항공 마찬가지고요. 항공주들도 지금 유가가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유가 부담이 낮아지니까요. 대신에 실적을 보세요. 상태가 어때요? 지금 빨개요. 자, 우리가 차트로 빨강색은 좋은 거지만 실적에서 빨강색은 안 좋은 적자 구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증자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이제 TA 항공 같은 기업들도, 자, 어때요? 권리락이 떨어지는 모습들은 뭡니까? 자, TA 홀딩스도 그렇고, 뭐예요? 한번 유상 증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차라리 증자를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하지만 증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엔터주 보세요. 하이브 뭐라 했습니까? 1분기 콘서트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바뀔 수 있다 했죠. 지금까지 콘서트를 빼고 우리가 장기 뜨면 거기에 차랑 포랑 빼고 장기판 떴는데도 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랑 포가 들어와. 그럼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집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하이브도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4% 달려가는 움직임이었는데 거기에 SM, YG 엔터테인먼트 다 들었대요. 다들 똑같이 동조화하고 있어요. 자, JYP 엔터도 똑같이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큐브 엔터라든지 이런 약간은 좀 변두리에 있는 엔터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음? 아니 기어유 뭐 이런 것들 바닥에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엔터주는 오히려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엔터주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어 있었다면, 왜? 위드 코로나 콘서트에 대한 매출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원래 매출에서 30에서 50%까지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출이 1분기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야. 2분기에 더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꼭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내용 뭐였어요?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자, 클래시스. 자, 요런 것들이 피부 미용기의 삼성전자를 했잖아요. 그죠? 자, 요런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붙이죠. 마스크를 벗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다시 내 얼굴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화장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내 피부를 관리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그만큼 병원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라는 거예요. 점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클래시스라든지 또는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이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 하이로닉과 클래시스의 차이점은 하이로닉은 지금 현재 의료기기에 대한 납품도 증가하고 있는 거고,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나타나는 거고, 대신 하이로닉은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했던 기업은 둘 다 했지만 최근에는 하이로닉을 또 했죠. 자, 그러면 그런 하이로닉에 대한 주가가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로서 이제 두 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도 빨간색 종목이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현재는 위드 코로나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강세를 좀 더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비제조업 국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시점에서 2분기가 들어가더라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인플레이션 해결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됐습니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는데 그런 반전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상에서도 지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지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70포인트, 2700포인트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돌파를 못해내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개별주 양상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군들을 고를 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종목군들이 지금은 좋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오는 기업들은 지금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물 가격도 올랐고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고요. 농산물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 어제 했던 것이 아세아 시멘트하고 비비안을 얘기했었는데, 자, 아세아 시멘트가 오늘부터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입니다. 뭐 거래 정지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날아간다, 이제 없어지는 거다,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액면 분할이다 보니까 거래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비비안도 전일 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호가가 하나 정도 모자라는 그런 두 개 정도 세 개 모자랐네요.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지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대한제분. 자,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맥, 그 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밀을 생산, 그 밀가루를 생산하는 기업이 7개 회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지금 현재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 자, 드리머스 컴퍼니는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요 기업은 우리가 이제 현재 콘서트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음원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 자, 빵빵한 대주주들을 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자, 고려아연은 지금 비철금속에 대한 가격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아연도 마진폭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라든지 또는 대한제분 같은 경우 종목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점잖은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달도 뭐 드라마틱한 그런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4월달도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시장이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개별주 장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종목별로 좀 더 집중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문의 1590-0700이나 또는 한국경제TV 어느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되고,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방송 출연하고 있고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입소문이 저희한테 힘을 줍니다. 제가 힘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도 저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4월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화이팅!